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 한국어 회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를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 나라를 소개하는 어휘와 표현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기대되시죠? 바로 확인해 볼까요? 드라마 속 장면을 함께 보고 그 안에 나오는 한국어를 배워보는 드라마로 보는 한국어. 오늘의 장면 같이 볼까요? 낯선 항해자를 위한 나침반. 그녀의 사진이 불안한 지금의 유일한 위로다. 이태원 어디에 가요? 호텔에 가요. 길이 반대라 요금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서비스 센터까지는 버스로 가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가주세요. 이게 수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녁에 다시 한번 와주시겠어요? 아, 이태원 사람 진짜 많다. 간절했던 저의 첫 마음이 마법을 일으킬 겁니다. 전 지금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택시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오늘은 장소 이름을 배우고 어디에 가요?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화 장면 함께 보시죠. 마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지금 어디에 가요? 회사에 가요. 지연 씨는요? 저는 지금 서울 호텔에 가요. 오늘 친구가 결혼해요. 세종 학당 친구예요? 아니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요. 그럼 잘 다녀와요. 잘 봤어요?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씨와 지윤 씨는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지윤 씨가 질문해요. 지금 어디에 가요? 어디는 장소를 질문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마크는 회사에 가요. 이렇게 장소를 말합니다. 회사는 장소예요. 장소 뒤에는 에를 사용해요. 그리고 가요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른 장소 명사들을 공부해 볼까요? 여기는 식당이에요. 식당에 가요. 여기는 옷가게예요. 옷을 사요. 옷가게에 가요. 어디에 가요? 커피숍에 가요. 여기는 회사예요. 마크 씨는 어디에 가요? 맞아요. 회사에 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맞아요. 세종학당이에요. 한국어를 배워요. 세종학당에 가요.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에 가요. 어디에 가요? 화장실에 가요. 저는 지금 집에 가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가요? 저는 오늘 커피숍에 가요. 어디에 가요? 회사에 가요. 질문할 때, 대답할 때 모두 가요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어디에 가요?로 끝을 올려요. 대답은 회사에 가요. 이렇게 끝을 내려서 이야기해요. 계속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볼게요. 이번에는 마크 씨가 질문합니다. 지윤 씨는요? 이건 지윤 씨는 어디에 가요? 라는 질문과 같아요. 마크 씨가 앞 질문을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해요. 그때 사용합니다. 마크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지윤 씨는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지윤 씨는요? 는 지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고 같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지윤 씨는 지금 어디에 가요? 네, 호텔에 가요. 왜 호텔에 가요? 맞아요. 지윤 씨 친구가 오늘 결혼해요. 그래서 지윤 씨는 호텔에 가요. 그 친구는 세종학당 친구예요? 아니요. 지윤 씨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럼 마크 씨는 호텔에 가요? 아니요. 마크 씨는 회사에 가요. 자, 오늘은 장소의 이름을 배우고 어디에 가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마크 씨와 지윤 씨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윤 씨. 오랜만이에요. 지금 어디에 가요? 회사에 가요. 지윤 씨는요? 저는 지금 서울 호텔에 가요. 오늘 친구가 결혼해요. 세종학당 친구예요? 아니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요. 그럼 잘 다녀와요. 세종 한국어 회화.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어요.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오늘 장소 이름을 공부했어요.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은 어디에 가나요? 저는 회사에 가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Hotel에 가요? 호텔에 가요.